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은 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인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이 한 포도나무는 뭘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자,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떻게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민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말하겠죠. 가나안의 그 칠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바로 그 땅 가운데 정착하여 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요?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주께서.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에 중요한 세 동사가 나오는데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주께서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도 스스로 옮겨질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스스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시고 그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던 우리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옮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신을 상징하니까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대.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내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꾸셨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자, 주께서 가꾸셨는데 어떻게 가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서 가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꾸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치밀한 전략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내 곁에 두셨습니다. 그 내 곁에 두신 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느 날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거듭나게 되었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봐도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게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환경과 사건, 인생의 풍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풍랑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라고 우리가 울부짖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온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죠. 그리고 가꾸셨습니다. 주께서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 그들이 모든 것들을 접수해서 그곳에 쉽게 정착을 잘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확장되느냐 하면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번영과 이 부강함의 축복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동일 한국의 시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칠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백향목까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세력이 확장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 다음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어떻게 망하게 됐냐면 주께서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을 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경선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꾸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세력을 확장시켜 주시고 백향목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한 번영과 여러분 부강함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역대하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지만 너희들이 내게서 돌아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패망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왜 심었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힘있게 그 가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 담이 흘리니까 곧바로 어때요? 숲속에 있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열매를 먹고 사람마저 포로로 끌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포도원의 참담함을 토로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 얘기인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인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와 주시고 굽어보시고 돌봐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굽어주시고 구원해달라,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는지 심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까? 주를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를 위하여. 예. 이거 마시는 주가 아닙니다. 예. 주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을 주셨습니까? 결론은 뭐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세요? 그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을 위해 살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시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운명을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의 권능이 이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게 권능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죠. 그러면 왜 이 시인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 가지된 나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가지된 나에게 주님이 주의 손을 얹어서 주님의 권능에 팔을 펴서 주님이 내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가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권능의 팔을 펴서 그 능력의 손을 내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입니다. 18절 하반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소생케 되기 위해서 주의 손을 얹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해보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죠. 소생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태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주께서 그 손을 얹어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너는 죽었어, 너희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권능의 팔을 펴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게 얹으시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그 권능의 발을 펴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얹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끝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해도 주께서 그 권능의 손을 내게 얹으시면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생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생케 됨으로 타락하고 소생케 됨으로 다시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인은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시켜주시고 백향목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소생시켜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이, 주께서 손을 얹어서 권능의 팔을 펴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소생케 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존재의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르리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외치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 권능의 손을 내게 얹으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를 다시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이디하심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있습니까? 번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많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간절하게 십자가 붙들고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많이 계시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내가 숨만 쉬고 있지 내가 무덤 가운데 있는 자와 같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권능의 발을 펴시고 주님이 그 능력의 손을 내게 얹으시면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권능의 발을 펴시고 그 손으로 내게 얹으시면 우리는 다시 주께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소생케 돼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